그런 걸 했으면 성적이 낫죠. 이거 하나 제가 있어. 이거 하나 제가 있어. 오, 근데 이거 되게 사이즈가 커.
no está listo nadie.구경을 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소소하게 사온 것들은 돌아가서 다시 촬영을 하고 과일을 좀 샀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우리나라에서 비싼 과일들이 과일뿐만이 아니라 물가 자체가 엄청 저렴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과일 가격이 엄청 저렴했어요. 이거는 애플망고인데 한 개에 한 2,500원? 3,0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하나를 샀는데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매일매일 사 먹으려고요. 그리고 전 체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체리도 이 정도 만큼 이 정도 500g 정도가 3,000원, 4,000원 정도. 그래서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스페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납작 복숭아거든요. 이것도 1kg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,000원 정도? 아무튼 5,000원까지 가는 과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큰 마트를 가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가기 전까지 계속 사 먹으려고요. 이거 망고 한번 깎아볼게요.
향이 엄청 좋은데 좀 저희 기준에서는 덜 익은 것 같아요. 짠. 색깔도 엄청 예쁘다. 아, 망고 향이 너무 좋아요. 이 칼이 과일 깎는 칼도 아니고 그 일반 칼도 아니고 약간 서브대 할 때 나오는 칼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잘 안 들지만 그래도 여기 에어비앤비 준비된 게 많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가운데 C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발라서 좀 사뒀다가 더 많이 익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덜 익은 것 같아요. 하고 오면 좀 오케이. 혹시 그때 저번도 하고?